우리가 지난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든, 얼마나 높은 곳에 가 있든, 얼마나 큰 것을 갖고 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저 불쌍한 사람일 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 집은 뭐 부러워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요. 자, 오늘 새벽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마음에 오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설레임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오늘 하루를 그냥 피곤하게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새벽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더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맞이하는 이 새벽은 성경에서 빛난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석같이 빛나는 새벽을 내가 맞이한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새벽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빛난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뭡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도시마다 다 성격이 있습니다. 낮에는 정말 웅성웅성거리고 사람과 자동차가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조용해지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사람이 도대체 사는지 안 사는지 다니지도 않고 낮에는 가게 문도 다 닫고 있다가 해만 지면 휘황찬란하게 네온사인이 켜지고 사람이 붐비기 시작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그런 나라고 일본의 신주쿠가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죽음의 도시 같습니다. 그러나 밤만 되면 조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넘치고 환락과 쾌락과 도박이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할 시간에 그들은 그제서야 잠을 자러 들어가는 밤낮이 바뀐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든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주에서 가장 밤에 불이 화려하고 사람이 제일 많은 곳, 거룩한 곳입니까? 내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룩한 곳입니까? 정말 그곳에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그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깨어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되죠. 물론 공장에서 직장에서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하기를 위해서
야근하고 철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외하고 술과 쾌락과 향락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보면 밤과 낮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만드신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의 신체 리듬은 밤낮을 구별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자꾸 거역하다가 보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고 늦게까지 11시, 12시, 1시, 2시까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보석같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 그때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시작한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 이른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시편 46편 5절에도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24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일어나 활동하는 시간도 새벽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도 새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노력한 것이지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은 원래 야맹증이 있어서 어두워지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해가 지기 전에 양을 다 모아서 우리에 넣어놓고 다음날 해가 뜨는 이른 아침에 양들을 다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만일 목자가 늦잠을 자서 게을러서 이슬 맞고 촉촉한 꼴을 양떼를 먹이지 못하게 되면 양떼는 굶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양떼가 굶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새벽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건 어느 것이 우선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어느 것이 우선되느냐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우선되는 사람, 육적인 것이 우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 새벽형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지요.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밤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쉬운 얘기고 웃긴 얘기 같지만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문제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잠지 않는 것이지요. 밤 늦게까지 안 자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피곤한 새벽 시간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늦게 자면 아침에 당연히 못 일어났지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는 농경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치악산에 올라가고 배부른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지요. 아마도 새벽 기도에 나온 원주의 전체의 교인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오르고 호수 주변을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일어나서 운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되는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들은 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이지요. 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속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가장 우선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강건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면 내 영혼이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찍 보석과 같은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일찍 자는 것입니다. 이건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내가 하려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지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을 꺼야 되지요. 컴퓨터를 꺼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꺼야지요.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밤을 늦게까지 자지 않는 일을 끊어야지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활의 습관을 바꿔야지요. 적어도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만이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 너무 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을 주시는 하나님, 잠을 잘 때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밤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이어야 될까 하는 것이지. 성 어거스틴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 기도가 두 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두 마디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지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내 길에
인도자가 되시며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에 좁아진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세상살이에 지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연결되어지게 돼 있지.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우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생동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간도 새벽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듬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기에 좋은 시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러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보석과 같은 이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 같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하루가 어떨까요? 오늘 6절에 보면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올라오지요. 이번에도 필리핀에서 태풍이 하나 올라오다가 생각보다는 피해를 많이 주지 않고 밑으로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게 됐죠. 큰 피해가 예상되는 태풍이 저 열도로부터 이제 북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린 다 긴장을 하지요.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일본 근처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2-3일 동안 머뭇머뭇거리다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상청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내지요. 북쪽 대륙에 있는 고기압이 태풍의 북상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태풍에 올라오지 못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연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북쪽의 고기압이 그 태풍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풍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밀고 돌아올 때에 기도의 고기압으로 그것을 막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하면 내 사업에, 내가 기도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도 위기도 실패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힘을 빌어서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남긴 말은 간단하게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300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새벽 기도 사람들은 보통 목사님들이 11조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 300명. 여러분들이 내일서부터 당장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꿔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그 새벽을 절대 놓치지 않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를 나오기 어렵다면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집에서 잠에서 깨어서 집에 한 곳에 예배상을 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